오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전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이 참석해 치매안심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 시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는 언제든지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상 오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과 예방교육, 맞춤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오산시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오산 시민들이 치매에 걸리신 분이든 걸리지 않으신 분이든 치매와 관련된 여러 정보와 검사, 치매를 진단 받으신 분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그리고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실종 예방 서비스, 경제적 지원을 위한 좋은 물품 지원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유병 추정치는 10명 중 1명꼴인 9.6%.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오산시는 노인 인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치매 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